안녕, 또라는 또라의 또라다. 오늘은 내가 운영하는 신도림의 쉐어하우스를 구경시켜 줄 것이다. 똘레랑스 뜻은 프랑스어로 관용의 정신. 사실 이날은 2인실에 거주했던 입주민께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방문한 것이다. 장장 9개월을 사셨던 장기 거주자이셨는데 떠나보내려니 마음 한켠이 섭섭하다. 영국으로 유학 가신다는데 과학수사과를 전공하고 싶어 하셨다. 암튼 원래는 신도림역에서 걸어가면 5분 거리인데 나는 운동 부족이니 영등포역에서 20분 이상을 걸어가 보련다. 약간 후회된다. 근데 영등포역 뒷골목은 구경할 것이 많다. 싸고 저렴한 가게들이 많아 보인다.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어진다. 여긴 부자 아파트들이 많아 보인다. 가는 길에 주씨랑 파리바게트를 들려서 푸짐하게 들고 간다. 착한 사장님 같다 나는. 예전에는 집에서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시켜 먹기도 하고 같이 친목을 다졌었는데 요즘은 공실이 너무 장기화되어서 재정상 힘들다. 코로나 새끼 꺼져. 입구다. 내가 오면 다들 저렇게 잘 맞이해준다. 다들 20대 초중반이신데 참 상큼하고 귀여운 게 특징들이시다. 내가 오늘 방문한다고 얘기해서인지 집도 깨끗이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다. 벌써 운영한 지 1년하고 반년이 지나간다. 제가 지금 허물을 찍어놨거든요. 이미 찍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역시. 나도 좀 유혹이 약해 원래. 방 원래 되게 마리 스타일 로비. 짐 다 치우셨어요? 거의 다 치웠어요. 거의 다? 응. 그러면 몇 개는 다 택배로 보내고 먼저? 네. 아, 그럼 가져갈 것도 많아요? 진짜? 지금 짐 쌌는데 제가 막 카메라 이런 것만 있고 책 같은 거는 지금 다 버려야 되는 거여서 문제집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아, 다 여기 있는 거 책이랑 다 빼셨어요? 아, 아니요, 저 지금 다 빼야 돼요. 지금 여기 널브러져 있는 거 뭐 빼다가 다 너무 더워가지고. 아, 진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큰 장점은 관리를 많이 안 해도 한 달에 용돈벌이 정도 들어온다는 거? 마지막 날이라고 족발도 같이 시켜먹었다. 다들 사이좋게 오래오래 똘레랑스에 살아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행복한 똘레랑스 2호점을 위하여.